너무너무 재미난 각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법. 단순한 처벌부터 총살까지. 와, 진짜 무섭다. 음주운전 할 거면 집까지 걸어가. 아이, 동네 사람들, 여기 음주운전자가 있어요. 두 번 걸리면 영구 퇴출.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봐주지 않는다. 음주운전자에겐 총살로 보답한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깊게 강하게 얘기해도 언제나 부족한 법이겠죠.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숫자가 2,5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2019년 대한민국 국내의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해달라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던 2019년의 한 해입니다. 그 예로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당하게 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똘똘 뭉쳐 법을 제정해서 2019년 6월 25일 날 윤창호법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법과 다르게 여타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조지는지,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배드림에 들어가서 참 안타까운 글을 하나 봤는데요. 연말이 되니까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고를 내신 분은 진짜 싹싹 빌어도, 뭐 빌어도 봐주진 않을 거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윤창호법에 의하면 해당 운전자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기상천외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 터키. 터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터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음주운전 할 거면 걸어가! 터키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요, 경찰이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음주운전 했으니까 지금 경찰차에 타. 그럼 경찰차에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약 30km 정도를 경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냥 덜렁 내려줘요. 덜렁 내려주면 음주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km를 걸어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히치하이킹이나 여타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음주운전을 하면 30km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음주운전 할 것도 아니지만 음주운전 하다가 갑자기 군대에서 했던 그 행군을 하라고 하면은 나는 절대 음주운전 안 할 거야. 이거 군화 신키고 40km 정도 그 돌멩이 하나 등에다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력이 좋거나 마라톤 선수들은 계속 음주운전 할 것 같은데? 뭐 계속 뭐 마라톤 하는 거지 뭐. 자, 캥거루의 나라 호주. 호주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요, 동네 사람들, 여기 음주운전자 있어요. 다 까버리는 겁니다.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미디어나 이런 게시판에 그 사람의 이름, 뭐 나이, 인적사항,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개망신을 당하게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같이 약간 남의 눈을 의식하는 집단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딱 좋은 법인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 대한 음주처벌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노르웨이는 한 번은 야, 뭐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어, 두 번은 너는 영구히 퇴출이야, 너는 운전대 절대 못 잡아. 노르웨이는 영구 퇴출. 노르웨이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0.02예요 우리나라는 0.03이죠 원래는 0.05였는데 그나마 윤창호법 때문에 0.03으로 낮췄어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르웨이의 음주운전 단속 수치는 0.02입니다 한번 걸렸을 때는 그냥 거기에 관련된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요, 두 번 걸렸을 때는 면허를 영구히 딸 수 없고 운전을 영구히 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증을 회수해버리고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21세기에는 차가 없으면 뭘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이익이나 처벌보다 운전을 평생 할 수 없다? 이거는 이민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음주운전을 하는 사건 사고는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처벌법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봐주지 않는다. 하하하.
이게 뒤에 하하하를 붙이니까 더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불가리아는 한 번 걸리면요 그냥 엄청 그냥 훈방 조치예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건 낮건 딱 한 번 걸렸을 때는 그냥 집으로 가, 너 다음부터 음주운전 하지 마, 이거 잘 타이르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약한 법이 어딨냐고요? 근데요 불가리아는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두 번 걸리면 가차 없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수형이 뭔지 아시죠? 우리 그 중세시대 때 보면은 이렇게 영화 같은데 뭐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형시키는 제도인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섭네. 첫 번째는 그냥 봐주면서 타이르면서 보내주는데 두 번 걸렸을 때 더 이상은 용서가 없다 이러고 교수형에 처한다.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째 교수형을 하는 이 법은 아마도 전 세계의 음주운전에 관련된 법 중에는 가장 셀 것 같은데요. 글쎄요, 불가리아보다 더 강력한,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냥 끽이에요. 끽끽 이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요, 음주운전을 하는 게 적발되면 총살을 합니다. 그것도 걸려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총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경찰이 바로 총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술을 마신 채로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총살이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 겁이 나서 혹시나 술 먹고 실수할까봐 절대 차를 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강력한 법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을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연말이 되니까요 윤창호법이 제정되어서 처벌 규정이 올라가고 처벌할 수 있는 알코올 수치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달 연말이 오니까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렇게 압구정시골지 오늘 각 나라별로 기상천외하고 정말 무섭고 그래도 이 정도는 처벌해야지 라고 하는 처벌 수위, 처벌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019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송년에다 뭐 신년에다 많은 자리들을 갖게 되실 건데 절대 차 끌고 나가시지 마시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못 참을 것 같으면 키를 숲속으로 던져버리세요. 다음에는 던질까 말까 춤을 추면서 숲속에다가 페라리 차 키를 던질까 말까 하는 춤을 10시간 추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압구정 시골지를 위하여!